안녕하세요, 영솔입니다. 오늘 누구랑 만나는지 알게 되세요? 아니, 누군지 몰라요. 유럽인이요? 유럽인을 일대일로 이렇게 막 만나서 얘기하거나 이런 적 없던 것 같아요.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것처럼 약간 그런 상상만 하고 있어요. 바게트. 바게트에 커피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가봐서. 국가를요? 아니요?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이탈리아 분들 뭐 이렇게 하겠죠, 뭔가? 손동작을? 모르겠어요. 뭔가 독일 분들은 코가 더 이렇게 클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완전 모르는데, 유럽에 대해서. 좋은 향기가. 안녕하세요. 오, 얼굴 되게 잘 보세요. 이만하세요. 첫인상이요? 네. 첫인상이요? 얼굴 너무 작으세요. 긴 생머리. 구분 못할 것 같은데. 눈 되게 크시고. 그냥 인상만 봤을 때, 네. 어느 나라 사는 것 같아요? 유럽이에요? 네. 이탈리아? 뭔가 이탈리아도 패션의 나라잖아요. 뭔가 이런. 스타일이 그쵸? 네, 스타일이. 네.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인사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Hello. Hello. 이름이 뭐예요? My name is Stef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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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름 같은데? Stefania. Fania. Stefania. Stefania. 발음은 또 아니고. 취미가 뭐예요? I like to watch movies. I like to take pictures. Take pictures. Yeah. What kind of movie? I like romance. And, romance. Yeah. And comedy. Comedy. Yeah. 나랑 안 맞네. I like horror. I hate horror. Yes. 영화? 영화 하면 또 이탈리아 아닌가요? 아닌가? Is there any popular dancing? I've never been to a club. 아니? In my country, I've never been. I've been here, but I've never been. 그럼 독일은 아닌 것 같아. 독일은 아닌 것 같고. 독일 가봤어요? I've been to Germany. 독일 어디요? I've been to Munich. I've been to Berlin. Yeah, those two. 근데 클럽 안 가봤다가 보면은 독일은 아니에요. I am a really shy person, so. Yeah. I think so. I am. No. I am. You also like taking picture? Oh yeah. Like landscape. Landscape. Yeah, and also food. I like to eat yummy food. Yummy and food. And go to coffee shops. Coffee shop. 사진 찍기 좋은 곳 있어요? 그 나라에서? There's a lot of places. Yeah, a lot. Like it's really famous. Also the seaside is really good and the city centers are really pretty. The mountains are really pretty. Everything is really pretty. 그럼 이탈리아 같은데? If I tell you the city, then you're going to know which country okay, it is, okay. right? 오케이. Okay. 혹시 그 나라 언어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I will try. Sono venuta in Corea perché mi piace un sacco questo paese. Cosa ne pensi di oggi? 독일어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Sono venuta in Corea perché mi piace questo paese. Cosa ne pensi di oggi? 아, 독일어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독일어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닌 거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데? 프랑스? 하긴 프랑스도 패션의 나라잖아요. 키 몇 치세요? 180. What's your height? It's a secret. Secret. 거기 키 큰 사람 많아요? I am taller than the average man. Man? Yes. 이탈리아 남자들 키 큰 거 같은데? 패션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Yes, it is. 이탈리아 같은데? 바게트 좋아해요? I like baguette. I like bread. I love bread. I cannot live without bread. 그럼 프랑스인가? 오케이, 그러면 최종으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최종 생각은? 프랑스! 바게트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패션도 유명하고 발음도 불어 같아요.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탈리아 여자 한재입니다. 이탈리아 첫 번째로 했어요. 와, 근데 진짜 신기해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 이탈리아를 했어야 됐어. 깜짝 놀랐어.
아쉽다. 마게토 아쉽. 이탈리아는 일단은 패션 뭐 당연하죠. 빵도 우리는 더 맛있죠. 아. 우리는 일단은 음식이 더 맛있죠.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피자 있잖아요. 아 맞아요. 피자. 파스타 있잖아요. 아, 네. 와인은 이탈리아죠. 아 그런가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풍경. 아 풍경. 이쁘죠. 이탈리아가 유명하죠. 아, 네. 그래서 약간 이탈리아인 거 고민했었어요. 이탈리아는 도시도 예쁘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탈리아 최고죠. 맞아요, 맞아요. 남자들이 되게 잘생겼고 여자들이 되게 예쁘고. 아 그런 거 맞아요. 그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남자들이 뭐 키가 크지만 평균이 제가 알기에는 75? 남자들이. 75세요? 75점 몇입니다. 안솔씨 첫인상 어때요? 되게 착해 보이세요. 착해 보이세요. 아 그거 궁금해요. 이탈리아의 이상형 그런 있잖아요. 평균적인 그런 남자 이상형 이런 거. 남자다운 남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다 취향이 되게 달라요. 다 똑같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 뭐 금발에다가 바란 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까만 눈에다가 뭐 감은 머리 좋아하고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있고 너무 다양해요. 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한테 거의 대부분 뭐 연예인이라는 게 축구 선수들이 좀 많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고 수염. 이탈리아 여자들이 수염 되게 좋아해요. 좋아요. 너무 아쉬워 진짜. 아 처음 결정으로 여러분 시험 때도 처음 결정으로 해야 되고 바꾸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아쉽네요. 맞힐 수 있었는데. 일단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탈리아 맞아요. 바로 나왔으니까. 아, 근데 뭔가 느낌이 처음에 그냥 느낌이었어요. 어? 뭔가 이탈리아 느낌인데? 하면서 느껴.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제가 유럽인 분의 국적을 맞춰봤는데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